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흑미밥 김치 콩나물국, 생선가슴 마늘 쫑무침, 오이무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급식 600인분 리얼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기호도를 고려하여 흑미의 양을 정하고 쌀과 혼합하여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주세요.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당근을 세척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마늘종을 데칩니다. 오이를 세척합니다. 데친 마늘종을 찬물에 헹궈주세요. 어르신, 그 계란 비좀 뜯어주세요. 헹궈주세요.
튀김솥에 식용유를 붓고 가열합니다. 콩나물을 세척합니다. 생선가스를 튀깁니다. 오이를 반으로 갈라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콩나물을 데칩니다. 당근은 채를 썰어주세요. 데친 콩나물을 건집니다.
오이무침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김치를 썰어넣고 끓입니다. 대파를 썰어주세요. 배식시간 1시간 전에 물의 양을 조절하여 흑미밥을 짓습니다. 참치액젓과 소금을 넣어 간을 합니다.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물을 넣고 김치와 혼합하여 끓입니다. 건더기는 다시 건집니다. 마늘종을 된장을 풀어 묻힙니다. 된장에 조미료를 넣어주세요. 배식통에 김치국을 담아주세요. 마늘을 넣습니다. 들깨 가루를 넣어주세요. 양념을 혼합합니다. 마늘종을 넣어 묻힙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타르타르 소스를 준비합니다.
간을 보고 싱거우면 된장을 첨가해 무칩니다. 완성된 마늘 종무침을 밭에 담아주세요. 오이에 양념장을 넣고 무칩니다. 매실액 기스를 넣어주세요. 네, 매실액 기스 들어갑니다. 대파를 넣습니다. 한 잔 한 번 더 마시세요. 네, 동심에 조금 넣으려고. 아유, 좋죠. 완성된 호이 무침을 언니 이거 이렇게 틀어야지. 그렇지. 김치 콩나물을 소분하여 국그릇에 담아주세요. 식판에 흑미밥을 담습니다. 생선가스를 담고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여 주세요. 오이무침을 담습니다. 마늘 종무침을 담습니다. 김치 콩나물국을 담아 배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